조미료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이색 짬뽕 찾아온 이곳. 그런데 별로 특별한 건 보이지 않고. 저기요, 이색 짬뽕 어디 없나요? 이색 짬뽕을 찾으신다고요? 크림 짬뽕 여기 있습니다. 오. 아니 이게 대체 짬뽕이야 파스타야? 국물 없이 새하얀 자태를 자랑하는 크림 짬뽕 되시겠습니다. 어린이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매운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자극적이니까 좀 더 맛을 부드럽게 위해서 자극적이 아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도해봤습니다. 너무 매콤해서 짬뽕을 드시기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극적이지 않은 짬뽕, 바로 크림 짬뽕이 여기 있답니다. 예, 여기 크림 짬뽕은 다른 파스타하고 좀 다르게 이제 그 중화식의 그 불맛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첫 보기에는 짬뽕보단 파스타에 더 가까워 보이는 크림 짬뽕. 아니 크림 파스타의 불맛을 느낀다잖아요. 볼까요? 채소와 해물, 화이트 루를 불에 볶아 불맛을 강하게 입히고 육수와 휘핑크림을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주세요. 일반 파스타는 베이컨이나 햄, 치즈 등에 화이트 루와 휘핑크림을 섞어 파스타면을 넣어주지만 크림 짬뽕은 면발에서부터 굵은 중화면을 사용, 불맛 가득 나는 지중해식 짬뽕, 크림 짬뽕이 완성되었습니다. 까르보나라하고 다르게 했던 것은 물론 거기는 이제 베이컨이나 햄 그런 걸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신선한 야채와 해물 더구나 이제 직화거든요. 저희들은 불을 직접 하기 때문에 짬뽕의 백미인 불맛 향을 돋구는 게 저희들의 특징인 크림 짬뽕입니다. 네. 불맛 가득 머금은 크림 짬뽕. 크림 파스타랑 비슷한 모습에 맛까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백문이 불여일식. 먹어봐야 비로소 짬뽕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 먹어보고 싶네요. 정말. 짬뽕 전문점으로 다양한 짬뽕 메뉴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좋은 메뉴는 해물 짬뽕과 크림 짬뽕. 매콤한 맛의 해물 짬뽕, 고소한 맛의 크림 짬뽕. 그야말로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짬뽕 메뉴랍니다. 크림 짬뽕을 먹는 사람들은 일단 화려한 비주얼에 한번 놀라고 그 부드러운 맛에 또 한번 놀란다고 하는데요. 해물 짬뽕과 크림 짬뽕. 여러분 어떤 짬뽕이 더 끌리시나요? 둘 다요. 둘 다. 짬뽕이라 그러니까 왠지 느끼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먹어보니까 담백하고 고소하고 진짜 아이들이랑 오면은 딱일 것 같아요. 난 크림파. 난 해물파. 입맛 따라 골라드세요.